박성만 워싱턴 중학교 수학 교사가 한인 교사로는 최초로 2017 하와이주 올해의 교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차세대 한인 네트워킹 모임인 넥스트젠 코리안 아메리칸 네트워크 소속 한인 교사들의 박 교사 축하 모임 자리에 정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와이주 11,000명 공립학교 교사 중 최고임을 인정해주는 올해의 교사상. 2016-2017년 하와이 주 올해의 교사로 박성만 워싱턴 중학교 수학교사가 선정됐습니다. 한인 교사로서는 최초의 수상이라 하와이 한인사회의 큰 경사로 받아들여집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요. 앞으로 더 잘하라고 준 상이라고 믿겠습니다. 박성만 교사는 수학 하나로 워싱턴 중학교를 명문학교 반열에 올린 1등 공신입니다. 실제로 박 교사가 지도하고 있는 워싱턴 중학교 수학팀은 지난 2010년 이래 하와이주 수학 경시 대회에서 우승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만 교사는 전국 수학 경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애들하고 같이 노력을 많이 해서 내셔널에 나가서 꼭 탑 10 안에 드는 게 제 위타이하기 전에 그 꿈입니다. 박성만 교사는 중학생 시절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라면서 학부모와 교사가 혼연일체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만 교사는 각주 대표들이 경쟁하는 미국 올해의 교사 후보에 자동 진출했습니다. 미국 올해의 교사는 내년 4월에 발표됩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